진짜 불타는 로맨티스트였어요. 노래를 부른 적은 많죠. 그래서 반지랑 까르띠에 지갑 사고. 저는 그래서 딱. 그럼 이런 이벤트 좋아하네. 나 좋아하네. 아, 그래요? 연애를 시작하면 엄청 몰입하는 편이에요. 제가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요. 데이트 비용 벌려고 행사장에서 막노동, 카카오에서 대출도 받아봤고요. 기념일 날 이벤트 하려고 피아노랑 노래 과외 받는 건 물론이고 방송 댄스도 배웠어요. 방송 댄스? 어? 열정. 근데 구여친들은 저의 이런 노력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우선 반응이 떨떠름해요.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현 여친은 꼭 만족시키고 싶어요. 저 뭘 더 배워야 하죠? 마지막 골프 문제 원이 소름이다. 합자네, 합자. 네. 근데 오늘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. 우리 고막메이트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신 맞다. 권정열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. 최다 기록수, 최다 조회수. 두 개를 숙여 인사를 해야 돼. 그래요? 최다 조회수. 야, 왜 자세가 이렇게 편해졌어? 아, 나 몰랐어요. 야한 얘기 해가지고. 그리고 저를 아 사랑의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신. 맞아, 맞아. 네. 아, 그것도 제가 지금. 예. 본인을 키웠죠. 그쵸, 그쵸. 아, 이게 진짜 너무 자기만족이야, 이런 건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이벤트니까. 그리고 뭔가 이 이벤트라는 단어에서 뭔가 방송 댄스를 그냥 단둘이 있을 때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이스 키웠을 것 같은 야구장에서 공개적으로 치어리더 무대에 서가지고 아 예 방송 댄스를 아 물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. 이형 가끔 이럴 때마다 좀 무서워요. 저는 이 느낌인 거야. 막둥아 지금 이 느낌인 거야. 고칠 사람 나야 나 막 이래 봐. 그 엔딩 장면 잠깐 있고. 어 너무 이렇게 하고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얘기를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좋다. 당신은 저와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. 뭐. 어 그리고 되게 센스 있네요. 아무 이상을 해봐도. 답가처럼 춤을 바로 받아치는 거 말고는 불타오르네 이거 치고 나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케이 나 티티 치고 둘이 하나씩 막 댄스 대결로 승자도 가렸으면 좋겠다. 대출은 좀 대출은 좀 소름도 나요. 공사장까지는 귀엽다 했는데 그래서 마음은 저 너무 좋거든요. 그치. 맞아 얼마나 좋았으면 그치. 대출도 받았을까. 근데 혹시 저의 걱정은 대출 받은 것도 얘기하지 않았을까. 아 그랬을까 봐 너무 걱정돼. 아. 좀 생색내면서 네. 이벤트를 사실 이벤트 해준다 하면 당연히 좋죠. 저 우선 구여친들이 다 안 좋아했대잖아요. 떨떠름했다. 복둥이는 뭔가 정성도 있고 연애에 대한 노력도 있고 그리고 진심도 있는데 좀 섬세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. 정확해. 네. 방법을 바꾸든지 뭐 좀 그런 섬세한 고민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뭘 지금 배우는 거에만 약간 이렇게 나는 뭘 배우고 막 이런 모습도 솔직히 좀 귀엽거든. 이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은 네. 거잖아. 스스로 그냥 타고난 매력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고 나도 그래 본 적 있는 거 같아. 근데 그게 막 춤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렇지. 근데 이제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막노동도 하고 방송 댄스도 배우고 대출도 받아가면서까지 이벤트를 해주는데 저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나? 이런 좀 부담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랑에 요령은 없고 진심만 넘칠 때 너무 좀 깨는 행동을 솔직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막둥이가 대출 받고 이러는 것처럼 나 오늘 월세 내야 되는 걸 갖다가 까르띠에 지갑 사고 내 선을 넘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뭔가 해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창피한 행동을 했다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나를 별로로 봤을 것 같아. 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없어. 약간 너무 요령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짓까지 해봤다. 지금 저도 반성하고 있거든요. 혹시 내가 안 좋아하는 걸 한 건 아닐까라는 지금 반성을 갑자기 시작했는데 노래만 좀 잘하니까 그나마 전화로 생일이라거나 노래를 이렇게 부른 적은 많죠. 우와, 콘서트처럼? 네, 콘서트처럼 했었죠. 아,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. 뭐 불러줬어요? 한번 들어볼게요. 그때 했던 거야? 그때로 저희가 몰입을 하고 과연 리액션을 어떻게 할까? 전화로 통하고 자. 있나? My life is brilliant, my love is pure. I saw an angel, of that I'm sure. You're beautiful, you're beautiful, you're beautiful, it's true.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. And I don't know what to do Cause I'll never be with you. 아 이러면은
나오지. 아 근데 이런 거 다 있는 거 같아. 저는 공연을 할 때 공연? 너 공연은 아니고? 내 공연 아니고 이제 내 친구랑 이제 거기 뭐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공연이었는데 김준이 자기 공연에서 했다 그러면 난 쟤를 되게 호되게 야단을 쳤을 거야. 어디 감히 그치 팬들 팬들 기만하는 거잖아. 군대 휴가 나와서 그럼 인정. 그 여자친구를 위한 곡을 군대에서 썼어요. 나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밴드 하던 친구들이 공연이 있었어요. 제가 휴가 나온 주에. 저 이 상황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. 이름을 불렀나요? 그냥 쿨하게 갔어요. 뭔가 알렸어요? 그 관객들한테. 무릎 안 알렸어. 안 알렸어. 무릎 아니야. 아니야? 되게 쿨하게. 아, 나 설레 지금. 이게 어떤 노래냐면 근데 이게 조금 그때 한창 힙병에 걸려 있을 때라 좀 가사가 세 사랑 노래인데 나 모자리 비스듬히 걸쳐서 삐뚤어진 성격 들어버린 것만 때문에 아파했던 girls 사랑이란 퍼즐 때문에 돈을 위해 헛소 여자를 재미로 봐 like fucking gamble 이제 너가 거쳐 please be my teacher 이리저리 방황하다 나도 이제 지쳐 이런 걸 한 거야. 세상에 모든 가사가 당신은 우리 고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. 저도 같이 갈래요. 갈래요? 나 너무 좋은데? 나 be my teacher가 너무 좋은데 가사 저 거기서 약간 소름 돋긴 했는데. 아 그래요? 저 나랑 취향이 맞나 봐요. 그럼 이런 이벤트 좋아하네. 나 좋아하네. 아, 그래요? 그렇게 하면은 좀 넘어갈 것 같아요. 나 완전 반했을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진짜? 나 좋은데? 좋아? 왜 좋지? 아니야 그 취향이야. 맞아 맞아 사람마다 다.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. 저 공연할 때 한번 보세요. 해도 해볼게요. 블랜스로 해. 나는 이런 이벤트를 했다가 대차게 까인 적 있어가지고. 뭐였어? 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짝사랑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. 알지. 이거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? 맞아. 전설을 노래하다. 노래방 번호 막 세 개 세 자릿수 막 이런 거 있어. 근데 이 노래처럼 수요일에 비가 내리잖아. 막 비를 맞아서 가가지고 꽃집에서 사가지고 걔네 집 앞에 잠그릇 딱 두고 다시 학교로 막 돌아와. 그날 너무 멋있는 거 같아. 스스로 사랑에 취한다.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. 이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이야.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수요일에 비가 오면 돌돌돌 떠는 거구나. 13일에 금요일 같았을 거야. 그렇지. 아니 근데 보통 반응을 살피고 싶은데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나중에는 받더라고 전화를. 봤더니 나는 정말 싫어.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싫지. 너무너무 싫지.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. 그치. 세훈이 또 이벤트 없겠지? 또 있어도 없는 거야? 아 있죠. 오 있어? 아 그럼. 조회수 부담 이제 내려갔어. 그치. 정세훈 이벤트 썰 푼다. 너 이벤트 있어? 있죠. 아 엄마한테 해주고 이런 거 말고. 말고. 저는 근데 초등학생 때. 왜 초등학생 사랑 무시해요?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의 뜨거운 그 사랑들을 무시하는. 몇 학년? 아니 괜찮아. 초등학생 때 저희는 이제 문구점에 슬러시 있죠. 슬러시 알아요? 뭔지? 마시는 거 아니야? 하는 거. 정현 씨 알아요? 알아요? 아는 거죠?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죠? 그럼 이쪽 같은데? 그거 떠먹는 거 아니야? 슬러시 스트로 따로 있어. 이거 이렇게 닦는 거. 내가 빨아먹는 거. 절대처럼 먹다가 그거 꺼내서 이렇게 떠먹기도 하고. 다른 문 줄 알았잖아. 어떻게 달라, 슬러시가? 아, 자꾸 저를 여기다 넣지 마세요. 굳이 따지고 이쪽이에요, 저는. 아니, 진짜 너무 멀어. 아무튼 슬러시랑 반지를 주는 뽑기가 있었어. 아, 이렇게 계속 굴리면. 맞아. 원석이 형 뭔지 알죠? 우리도 뽑기 해봤잖아요, 오빠.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마요. 야, 원석이 형 때는 돌치기하고 자치기하고 그랬어. 에이, 설마. 치꼬리 뽑기. 그건 알아. 그래서 반지랑 그 슬러시랑 같이 해가지고 그 동시에 이렇게 주는 게 그때만의 플렉스였어요. 아, 그게 유행이었구나. 그러네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또 했던 게 머리 스타일이 그 뽀다 남자 구준표. 진짜로? 뽀글뽀글? 어울렸을 것 같아. 네, 완전 뽀글뽀글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구준포뇨라고 막 이렇게 막 불러주시고. 오 깜짝이야. 저게 구준포뇨. 너무 귀여워. 아 미쳐. 튀김만두네. 우와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근데 저는 저때 파마를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. 저게 그 파마라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파마라면 모두 다 저렇게 되는 게 저런 건 줄 알았고. 아 귀여워. 호랑이 같아. 난 되게 당당했어요. 아니 수학여행 때 가면은 진짜 난리 났었어요. 방황해서 말 많아진 거 맞아? 얘 원래 말 이렇게 안 빨라, 안 막고. 약간 땀도 좀 나는 거 같아. 아니야, 근데 이렇게 보여줄 줄 몰랐네, 사실. 아, 귀여워. 야, 구준표님 진짜 귀엽다. 지금 머리 할 생각 있어요, 저 머리? 아,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. 귀여운 거야.
귀염둥이야. 아, 하지 마. 저는 이제 한 고등학교 되고 아, 기가 막혔습니다. 그 진짜 불타는 로맨티스트였어요. 심장이 그냥 로맨스로 뛰던 애예요. 아, 너무 기대된다. 진짜. 어떤 창피한 거였을까? 내 첫사랑인데 19살 때 이제 캐나다에서 사귀었던 친구인데 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. 지나가다가 이거 예쁘다 한 거를 내가 그때 핸드폰에다 다 적어놨었어. 그리고 얘 생일날 집에 와 이렇게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. 탑처럼 다 쌓아놔서. 다 사가지고? 근데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지. 막 초 알죠? 초로 이렇게 하트 만들어놓고 풍선 불어가지고 거기다 다 놔두고 걔가 그걸 보고 이제 웅웅 우는 거야. 웅웅. 나의 진심이 느껴졌구나 하면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이 감정이라는 게 흔들리면 이게 최고의 이벤트구나 하면서. 근데 딘딘 이벤트 맞다. 완전 내 스타일인데? 너무 눈물 날 것 같은데? 너 그걸, 진짜 이런 거 좋아한다고? 다, 아, 저건 좋지. 아니 마음이 너무 이거 너무 성공적인 이벤트잖아. 나 같아도 올 것 같아. 다 적었다는 거 아니야. 난 좋은데 그 하트 초는 좀. 우리 때는 초가 유행이었어.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. 형네 때는 우리 같은 초가 없었어. 횃불 횃불. 형네 때는 그 흰색 초니까 당연히 이벤트가 안 살지 그거. 정전했을 때 그거 흰 초 그거 말고 우리 예쁜 초가 많았어. 엄마 생각하고 자기 고백할 때 신경을 촛불을. 야 그 초 말고. 아, 근데 돌아보니까 나 친구가 고백하는 걸 도와준 기억이 난다. 이것도 고등학교. 맞아, 그런 거 있어. 그 콘서트 얘기했었잖아.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.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주겠다. 그때 더블루라고 그 김민종 손지창. 이 두 분의 명곡 그대와 함께라는 노래가 있거든. 여름이었어. 더워 죽겠는데 그 부스 안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아 계속 불렀구나. 여보세요 하자마자 그대여 부탁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댈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걸. 잘하네요? 굉장히 잘하는데? 이쪽이네. 나 아예 몰랐어.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멋있네. 좋아하지.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나 한 다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수화기를 이렇게 딱 뭐야 나 너 좋아해 그래서 딱 끊어버려. 아 대답 안 듣고? 아니 왜 대답을 안 들어? 일방적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끊는 거야. 다 하고 끊는 거야. 이 친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. 더블루는 필승인데 이상하네. 거봐 넌 이쪽이라니까. 이쪽이야. 다 이걸 도와준 적이 있네요. 저는 그러네. 돈을 받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. 이거요? 친구한테요? 아예 일로. 10cm 하기 거의 직전에 길에서 버스킹 할 때인데 프로포즈 카페 사장님한테 이제 길거리 픽업을 당한 거죠.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저는 부엌에 숨어 있어야 돼요. 신데렐라네. 부엌에 숨어 있다가 지금 들어가시래요 이러면 딱 가가지고 노래 오 진짜? 누구한테 불러드리고 그렇죠. 무슨 노래 무슨 노래?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노래는 이소라의 청혼이었어요.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에 허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대게 나만 한 것 같아 말 한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. 와. 근데 나는 이것도 무대 볼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. 제 기억엔 열에 열 전부 다 깜짝 놀라시고 감동 받으셨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. 애초에 간판이 프로포즈 카페. 거짓말. 애초에 간판이? 네. 근데 나는 진짜 이벤트나 약간 로맨틱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. 막 이거를 오바해서 하는 것도 이거는 무리고 이건 안 고맙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의 로맨스야. 그게 사랑이 서툴 때 자기가 그 한계를 넘어서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. 사랑과 연애에 몰입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가장 예쁜 마음 같은 거니까 그거는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 사연을 아까 봤을 때도 방송 댄스나 뭐 다 뭘 배우고 있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분 얘기가 없어요. 그러네요.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더라라거나 뭘 물어봤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예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중심으로 두고 배려하는 것도 좀 기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진짜. 이건 지금 막둥이는 여자친구가 뭐 좋아해요?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? 뭐 물어보면
줄줄이 대답 못할 것 같거든. 아, 예를 들어서 딘딘은 그걸 줄줄이 읊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탑에서 한 거잖아.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 거고 그 눈물은 이 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얘가 나를 다 하나도 허투루 본 적이 없구나.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니까 지금 막둥이는 그거 없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거. 그거밖에 없는 거야. 이렇게 진심이라서 이렇게 노력한 나한테 왜 이걸 안 알아줘? 그건 되게 좀 자기애적인 좀 연애 성향이 있을 수 있거든. 막둥이가 딘딘 씨가 한 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. 탑? 네, 탑은 나 그거 너무 좋지. 근데 그 탑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또 하고 그럼 안 되죠. 그렇지.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. 어 이거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, 그럼 안 여자친구가 좋다고 했던 걸 사야 그러니까. 돼. 그게 제일 중요해. 네. 계속 메모해놓고 어, 좋은 말이다. 내가 생각해서 어 이 후드티 내 여자친구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절대 안 돼. 아, 그럼 안 돼. 저 자격증 쎄한데 저번에 저 나왔을 때처럼 또 딘딘 씨만 약간 다, 이제 사랑에 다 못한 네. 사랑에 다 못한 사랑에 다 못한 난 뭐야 뭐라고 해야 돼? 바이럴 각이라고 해야 돼 바이럴 각? 그 생각 안 해요